굿즈입니다, 굿즈. 지금 왜 바닥이랑 보이나? 어제 8시쯤에 광안리에서 저 봤다고요? 다들 이거 많이 알아봐 줘가지고 예,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게 지스타 일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있어. 이게 길이야, 길.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모코코 카페고, 여기가 로스타크 M 부스였거든요. 근데 이 줄을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는데, 내가 여기 이제 줄 섰는데, 여기 약간 동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관계자가 이거 길 막댄다고 좀 나가주시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나갔어요. 못 기다려. 그냥, 접근을 못 했어요. 그나마 카페는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어가지고, 런 치고 밖에서 전담하는데 빨고 마스크 쓰고 들어왔단 말이야? 거기에 숙이고 딱줄 섰음. 이제 그때부터 또 약간 계속 사진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폐될까봐 사진 빨리 좀 찍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카페에 사고 또런 했어요. 거절하는 법 배우라고요? 무슨 유난 떠는 것 같은데 거절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이미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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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음 2차 웨이브가 와요. 그래서 방송적으로는 내가 님들한테 이걸 못 보여줘서 좀 미안했는데 그래도 약간 팬미팅 느낌이었어요.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 로아 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퀄리티 자체는 좀 어마어마하더라. 그리고 조금 안심이 됐던 게그 요지적 검사가 스킬이 질풍거더만 들어보니까 어떤 걔만의 특색이 있는 독립된 캐릭이 아니라는 거에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약간 블레랑 질풍 섞은 느낌? 그리고 어제 내 은인이 있었는데 이거 가방.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여성분이 주셨는데 아나 이거 없었으면 수마 지금 여기 있지. 이거 굿즈가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마카롱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수바 대전에서 성심당 들려주고 성심당 빵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굿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하여튼 어제 다시 한번 로스타크 M 실시간으로 못 보여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청자분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가 준비를 못했어. 내가 예상을 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쿠키를 또 구해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얘가 좀피 흘리고 있네요. 이게 제가 좀 따뜻한 데 놔둬가지고 좀 조금 녹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거 마카롱이거든. 이게 지금 그 로스타크 리프레시샵 이제 거기서 팔던 겁니다. 거기서 이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로스타크 모바일 스티커 모코코펜 이렇게 이것도 소드마스터 굿즈랑 이것도 소드마스터 키링 같은 건데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로아 카드 신용카드 뽑았습니다. 신용카드 뽑았고요. 이거 벽지 브로마이드인데 멀리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렇게 생긴 것들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못 들어갔으니까 못 받은 건데 시청자분들이 갖다 주셨습니다. 하나는 저희 길드원이 갖다 줬어요. 하나는 이제 저거 끝나고 원래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박중사람 밥 먹다가 술좀 들어가니까 이제 망치형님 연락이 옴. 이다야 와서 인사라도 좀 하고 갈수 있니?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한 20, 모여있는 사람은 거의 한 30명? 저는 이제 밥을 먹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인사만 드리고, 또 갑자기 비 와가지고 알러지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건물 밖에 거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야 부산 분들 계시나요? 원래 센텀 쪽이 택시가 안 잡히니? 야 택시 40분 기다리다 지하철 타고 광안리 갔어. 그래가지고 1.1km 걸어갔어. 와나 진짜 콜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잡혀. 아무것도. 아 지스타 때문에 더 그런 거야? 아니 수능 때문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때 시간이 수능 끝나고 훌쩍 지난 시간이라. 요번 지스타는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시청자분 뵌 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진짜로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제 여기에 NC 부스 있고 몸 부스 있고 몸 부스 있고 하는데 여기가 로아 카페고 여기가 로아 M 부스였거든요. 이쪽에 사람이 존나 많았어요. 진짜 이쪽에 제일 많았어. 그냥 이 중간에 구글 부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 부스는 사람이 죽네 많을 만한 게 여기서 뭐 VIP 존 해가지고 무슨 쿠폰도 줬어. 여기 쪽이랑 사람 여기가 졸라 많았고 여기가 좀 많았고 그리고 내 기억에는 이제 건물 밖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밖에 좀 많았고 기억에 남는 팬분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서 오신 분이 한분 계시거든. 아 네네 아니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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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형 이다님 막 하면서 막 오자마자 수박 그냥 니슬라이스를 싹 하면서 골 놓고 세레모니 하듯이 이렇게 달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기억나네요. 아니 갑자기 절을 하길래 수박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어제 그분 방송 있나? 모코코 카페에서 갑자기 지갑 주섬주섬 하더니 저 도대해도 되나요 하신 분? 내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지갑 빨리 넣으라고. 야 실행 현실 도대는 진짜 하면 안 되고. 아 그분도 좀 기억난다. 그 원격으로 해가지고 보석 합성창 띄워놓고 나한테 이거 보석 합성 좀 해달라고 하신 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3개 뽑아줬어요. 아 3개예요 지금까지? 아니 뭐 혹시 사진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수박 홍염 떠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뭐 하여튼 뭐 어제 너무 재밌었고요. 님들 덕분에 좀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야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 오후 4시 전에 로스트아크 부스 마감이라네 벌써? 오늘 또? 진짜 내가 로아 유저여서 이렇게 막 로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로스트아크 부스가 진짜 압도적으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관에서는 내가 2관은 아예 가보지도 못해가지고. 이단님 지스타 때 어저께 너무 감동받아서 손 딴 거예요. 아 그거 선생님만 떤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야 다들 사진 찍으러 올 때 막 이거 카메라 가지고 오잖아 핸드폰을. 근데 막 덜덜덜 이단님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해가지고 이제 옆에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뭐 덜덜덜덜덜덜 왜 그러는 거야? 왜? 나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임. 어제 뵌 분들 진짜 다들 반가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메일이나 디스코드로 어제 그 너무 무례하게 쫓아다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못한 내 잘못이니까 님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막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하면 뭔가 조금 연예병 걸린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때 언제 오느냐 1일차 정도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단 제 생각은 1일차 추첨 아니냐고요? 그게 추첨으로 할 거나 내 기억으로는 그때 로아 저번에 방송할 때 3일차에 쇼케이스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를 추첨으로 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굿즈 팔고 뭐 행사인데 그거를 뭐 추첨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큰 곳이라 굳이 추첨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지스타 보니까 추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